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자, 우주에서 세리가 안 오고 이 카메라가 드디어 시그마 FP 풀프레임 카메라가 진짜 왔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던 카메라가 10월 20일 전후에 정식 발매될 것 같다고 합니다. 10월 20일부터 해외에서 예약 판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착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네마 DNG 12비트 굉장한 로우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예요. 근데 풀프레임이에요. 근데 370g이에요. 근데 방진방적 되고 게다가 방열판이 설계되어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뭐죠? 농담인가? 2460만 화소고요. 베이어 센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변신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지금 오디오 마이크도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크게 시네마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심장부예요. 심장부. 일단 로우 동영상은 지금 내부에서는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외부로 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외부로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내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USB 단자. 터치스크린 기능 되고 4K는 24프레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밖에 이렇게 시네마하고 스틸이 있어가지고 바로 바꿀 수 있는 이거 정말 어쩌면 파란이 일어날 것 같고 어쩌면 그냥 조용히 연기될 것 같고 아무튼 연기가 안 되고 판매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엘마운트죠. 엘마운트 시그마 파나소닉 라이카 시라소니 시라소닉 연합에 L마운트를 쓰고 있어요. 라이카나 뭐 파나소닉 S1R 같은 거 렌즈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빵 터져서 시라소닉 연합이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잘 나가야 또 서로 싸우고 가격도 떨어지고 기술도 발전하겠죠. 자, 캐논이 말이죠. 올해 발표는 끝났다. 지금 렌즈 하나만 예정된 거 70-200 망원 줌 렌즈 RF 렌즈만 빼고 올해 발표가 끝났다.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1DX 마크 3 내년 상반기 EOS RS 이건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죠. EOS R의 고화소 버전. EOS R 프로도 있다고 캐논 내부에서 그 발표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프로하고 RS하고 다른 라인업인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프로는 그게 이건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어요. 아무튼 내년 초 2020년 초 CP 플러스 행사가 한 2월 말 정도에 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월 11일경에 캐논의 신제품이 대거 등장할 것 같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유저들은 포토키나를 위해 흥분하기 시작해야 한다. 뭘 흥분해 이런 소식통이 제일 이게 재수가 없어요. 뭘 말을 하고 흥분을 하라고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요. 유저들은 포토키나를 위해 흥분하기 시작해야 한다. 아주 지랄을. 자, 현재 출시 예정된 거는 1DX 마크 3 크롭 없는 6K 비디오가 될 것이고 디직은 새로운 프로세서 고화소로 갈 거고 듀얼 CF 익스프레스 슬롯이 장착될 것 같다. EOS RS 같은 경우는 초고해상도 카메라인데 8천만 화소 정도가 아니겠냐 6천만 혹은 7천만 이상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8천만 정도로 지금 루머가 돌고 있네요. 2020년 초에요. 전부 이름은 EOS R2가 될 수도 있고 R2 RS 아무튼 이게 OD 라인업의 ODS ODSR 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고요.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아주 발빠르게 많이 나왔어요. 2018년에 벌써 2018년이었네요 이게. 와, 세월이 이렇게 빠르죠. 늙어가네요 우리도. 2405 F4 2870 F2 무겁고 비싸고 근데 정말 사진은 좋은 35mm 1.8 싸게 마크로 렌즈 겸용해서 많이들 쓰고 있죠.
50mm 1.2, 1.2라고 볼 수 없는 선에도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느낌은 떨어진다, 뭐 이런 평이 있었죠. 요거 뭔가요? 2470이죠. IS가 들어간. 그러니까 지금 미러리스로 가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논은 미러리스로 가서 작고 싸게 가는 게 아니라 비싸고 무겁고 그동안 못했던, 불가능했던 것들을 실현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렌즈들이 예를 들면 1535, 그죠? 1635였었는데 1535에다가 IS까지 넣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죠, 지금. 2470 2.8, 그 다음에 만두. 만두와 만투에 있었던 어쩔 수 없는 결함들을 다 잡아버린 그런 만두. RF만두, R만두, 그 다음에 24240 나왔죠. 이거 뭐 전천후용으로, 그 다음에 7200하고 지금 85mm 1.2 DS 렌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535 렌즈 정말 갖고 싶죠? 캐논에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어요. 1535 좀 빌려달라고. 그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막 빌려주고 뭐 이러던데, 리뷰도 의뢰하고, 뭐 윤석주 TV 이런 데는 뭐 막 의뢰도 온대는데, 사진학계로는 아무것도 안 와요. 그냥 친구도 없고 조회수도 없고, 하지만 열심히 하고, 대신에 요 끈끈한, 몇 명이 안 되니까 끈끈해요. 이거는 이제 루머인데 너무 막 던진 것 같아요. 누가 재미로 써놓은 건지. 100mm 1.4, 뭐 1220, 이게 말이 돼요? 1220F2. 아, 물론 캐논이 지금 가려는 뭐 방향은 이 방향이 맞는데, 아, 12mm에서 20mm 중렌즈에다 F2를 간다? 아, 이건 1421 1.4 뭐 이런 거. 이건 말이죠. 이쪽 지금 회사 뭐 아들한테 시킨 건가? 아무거나 그냥 쓰라고? 24mm 나올 거예요. 요거 24mm가 2020년 초에 반드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돈 벌었죠. 사무엘 35mm 1.4 당연히 나오죠. 저걸로 얼마를 벌었는데 안 나오겠어요. 마크로 렌즈 하나 나올 거고요. 90mm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135mm 1.8 요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rumored coming in early 2020 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봐도 나와요. 그래서 뭐 한 6개 정도 때려주지 않을까. 언제? 2020년 초에요. 2020년 초에 어마어마한 렌즈를 들고 올 것이다. 제가 지금 새벽에 목욕관리 오르다가 시그마 FP 소식이 나와가지고 얼른 지금 방송을 켰어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